밑둥을 대가구리장 도트리 찾아다가 탁 잘라가지고요. 안녕하세요. 손님 농원입니다. 자, 지금요. 제가 지난해 고추 농사를 지면서 고추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일 많이 땄다 할 정도로요. 진짜 따닥따닥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달렸었고요. 자, 올해도 고추를 대한민국 1등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. 자, 오늘 시간에는 고추를 30에서 최소한 40% 이상 많이 딸수 있는 방법. 자,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그거는 바로 고추를 삽목을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보시면은 고추를 여기 밑에를요. 자, 이게 씨앗을 파종한 지가 한 2~3일 됐고요. 자, 요거를 간식을 한지 13일이 또 지났습니다. 자, 13일이 지나서 삽목을 하는데 여기를 가위 갖다 똑 자를 거예요. 이제 뿌리 위에 자른 것을 당근이라고 하죠. 자, 요거 잘라가지고 그러면은 뿌리가 없잖아요.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다시 꽂습니다. 그게 삽목. 그래서 새로운 뿌리를 만드는 거를 가지고요. 삽목이라고 하는데, 자, 요거 30%에서 40%는요,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. 농진청인가? 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삽목을 하면 30%에서 40%를 고추 수확을 더 하게 됩니다. 자, 근데 고추를 삽목만 했다고 무조건 30%에서 40%를 많이 따는 게 아니고요. 그에 따른 미끄럼도 30%에서 40%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, 추비 및 연면시비, 뭐 그런 것도요, 일반 고추 농사 지을 때보다 더 30%에서 40% 이상을 더 많이 해줘야, 예, 고추 수확이 그만큼 가능한 거고요. 자, 일로 가까이 와서 비춰줘봐. 자, 가까이 와서 비춰주면요, 파종한 지는 2~3일이 지났고, 가식을 한 지는 13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밑에 쪽에 넓은 이파리 있죠? 자, 요거에 떡잎. 떡잎이고 두 번째 거는 분잎이 올라왔습니다. 자, 고추를 삽목하는 시기는요. 자, 이 정도였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. 딱 만져보면은 약간 빳빳하게 힘이 쬐끔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만할 때가 삽목을 했을 때 생존 확률이 가장 좋고요. 점점 커지고 얘가 뻣뻣해지고 커지잖아요. 한 이만큼 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때는 삽목이 되기는 돼도 점점 뭐죠?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니까요. 자, 요만할 때 삽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제가 지난해 삽목을 해봤는데, 야, 과연 이렇게 조그만 게 뿌리가 나올까 했는데요. 자, 요 상태를 딱 잘라서 삽목을 하잖아요. 평균 한 24에서 5도 정도 되는 실내 공간이다, 아니면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일주일에서 9일 안에 거의 뿌리가 나오고요. 조금 더 춥다 그러면 좀더 오래 걸리겠죠. 자, 그리고 삽목을 성공하려면 약간 온도가 따뜻한 곳에 놓는 게더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삽목 한번 해볼까요? 자, 여기 보시면은요, 트레이에다가 흙을 상토로 싹 담고요. 다시 물을 밥해? 하베지. 물을 한번 쫙 뿌려줬습니다. 자, 그래야 꽃기도 좋고, 나중에 요 삽목을 하고 물주기도 좋습니다. 왜냐면 상토를 갖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먹이지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딱 해고 이제 물을 한번 쫙 주게 되면 잘못되면은 막 이게 막 패이고 막 그러니까요. 일단 물을 한번 뿌리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가위 무식한 것도 갖고 왔다 진짜. 조그만 거 갖고 와. 자, 여기를 그거 되겠어? 고추를 밑둥을 대가구리장 도트리 찾아다가 탁 잘라가지고요. 나 이게 들어갈지가 모르겠어. 안 들어가 씨. 물 다시 줘야 돼, 이거. 아니야, 물 주었어. 아이, 물 다시 줘. 자기가 뭐를 한다고 또 들어. 왜, 물을 왜 다시 주는데, 왜? 뻑뻑해졌으니까 안 들어갔나 보지. 얘, 대가 약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. 무슨 뻑뻑해졌다고 안 들어가냐? 자, 이걸 갖다가 한번
살짝 뚫었다가. 에이씨. 자, 이렇게. 다 쓰셔라, 그럼. 응? 어? 작년에 좀 작았던 것 같은데, 들어간 것도. 아이, 자기야. 어저께 물을 미리 주워놔서 그러나봐. 아, 잘 안 들어가. 그냥 이거, 이걸로 이쑤시개에서 쑤시갖고 해자. 쑤셔. 자기야, 잘 씹지. 늘어 실력이 늘지 않았어? 빨라졌지 않았어? 어? 뭐다란 게 이깐. 자, 이렇게 그냥 한번 쑥쑥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. 살짝 집어넣고. 어우, 됐어, 됐어. 야, 아주 잘 심어. 자, 끝. 자, 다 했어. 이게 100몇 개라고, 이거? 112. 112개. 자, 112개. 자, 112개를 삽목을 했고요. 자, 얘를 그냥 두면 안 돼요. 얘도, 물을 한번 쫙 줘가지고, 어? 상토랑 고추가 삽목된 자리에 갖다가 싹 메꿔줘야 됩니다. 아, 저 샤워기 같다 할까, 이거. 이걸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, 이거. 오래 걸리겠네. 삽목되는 것보다 덜 걸려. 샤워기로 하면 자빠지겠지. 아, 키가 커. 자빠질 것 같지. 키가 크지는 않아서 덜 자빠지는데. 약도 타야 된다며. 약 타야 돼. 약, 아, 이거는요 지금 저기에요. 맨손으로 만졌고 또 여기 꽃을 잘라줬기 때문에 살균제. 살균제 중에서도 저기 탔습니다. 뭐냐면 그 뭐죠, 뭐? 잔록병약. 잔록병약을 탔습니다. 자, 고추 삽목한 게 상토에 딱 밀착이 되도록 물을 한번 싹 주었고요. 자, 이런 뭐 꼭 스티로폼 박스만 안 해도 돼요. 자, 이런 트레이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가둬볼래.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상토를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꼭 스티로폼 박스가 아니어도 일단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냐면요, 여기 보시면 뿌리가 있는 어린 묘목이 아니고 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. 없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 안 좋습니다. 왜냐면은 햇빛을 보면은 이 잎이나 들기에 있는 수분이 마르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그늘 쪽에 놔두시고요. 자, 그늘 쪽에다가 놔둬도 끝이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이 비닐 같은 걸로다가 해가지고 한겨버려야 되잖아. 한겨버려도 되고 구겨버려도 되고. 어때? 자, 이렇게. 아, 여기다 깔아야지. 비타기 받아. 물 나와. 물 나오면 여기 마루 다 망가져. 반 접어. 이거 그냥 한다고 물 있는 거를? 이렇게. 어? 해주세요. 상관없어. 물이 흥건하지 않으니. 여기다 올려놓고. 여기다 올려놓고. 그치, 물 나와. 아, 저희 집안에서 딱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. 자, 어디냐면은,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창가 쪽이라 해가 들고, 얘는 서랍장 때문에 해가 와도, 비춰도 이제 들어오지 않고요. 자, 그래야, 수분이 마르지를 않습니다. 좋네, 딱. 반 그늘? 반 그늘이지. 아니, 근데 해는 이제,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긴 하니까. 간접적인 빛만 조금씩 들어가겠지. 커튼 쳐. 커튼 안 쳐도 돼. 햇빛이 별로 아예 안 들어오니까. 자, 요렇게만 해주시고, 딱 일주일만 기다리시면은, 아니, 일주일이 아니다. 한 9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은 아마 뿌리가 나올 겁니다. 왜? 성공해야 되는데.
자, 그리고요, 아, 씨앗을 파종이신 분들은 이제 트리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만 있으면 물을 안 주셔도 되는데, 얘는 약간, 떡판이 아니고 트레이라 했잖아요. 한 5일, 4일, 뭐 환경 조건에 따라서 마릅니다. 살짝. 마르면은 그때는 조금만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물을 뭐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그거 필요 없어요. 괜히 물만 자주 주시면은요,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. 자, 왜 그러냐면은, 이 꽃이 아주 가냘픈 애들을 삽목을 해놨어요. 삽목을 해놨는데, 거기서 뿌리가 아주 얇게 뻗치기 시작을 합니다. 뻗치기 시작을 하는데, 수분이 많거나, 또 수분이 많은데 또 온도가 높거나, 그러면요,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, 실뿌리가 쬐끔하게 나오기 뻗기 시작했는데, 과습에 온도가 조금 높아버리잖아요? 그러면은, 바로 뿌리가 썩어버리니까, 썩어버리고, 삽목 관계 실패가 되니까요, 물은 최대한 짙게,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고, 이제 밖에서는 차각막을 씌워주시는 게 좋겠죠. 지하 55에서 한 70% 정도. 그리고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마라. 삽목한 표면이 허옇게 마를 때 그때나 주는 거죠. 물을 자주 주시면은 무조건 실패, 아니 성공 확률이 떨어지니까요. 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자라서 잘 키워가지고 올해도 대한민국 1등 고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따.